자, 헤이.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여기는. 아니,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짠데? 여기? 네, 여기는 뭐 그냥 푸드코트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진짠데? 여기 가짜 같은데? 어, 어디가? 여기가? 여기는 네. 여기 중심. 이게 오쪽이 가짜야. 가짜다. 아, 아니, 위치상은 완벽하잖아, 위치상은. 야, 전형적인 우리 그 세팅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네. 딱 와서 비닐 막 벗긴 느낌? 나 여기 아는 데야. 아는 데요? 아는 데야, 나 여기. 여기 안다고? 여기 알아요, 청강.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난 여기 몰라. 여기 어떻게 알아? 여기 진짜 알았어? 들어봤어. 여기 가짜 같은데? 아니야. 나 혼자 가짜 같은데? 아니, 여기 진짜 여기 들어봤어, 여기. 근데 언니, 설마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아는 식당을 섭외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가짜, 난 너무 가짜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냐면 우리가 항상 가짜였던 게 이런 액자. 이런 액자가 가짜였잖아요 우리가. 야. 여기 청가의 셰프님 너무 가짜 같지 않아? 이거 합성이야! 이거 합성이라고! 어? 나는 이런 사진이 좀 가짜 같아. 이거 너무 합성 같지 않아요? 나는 어디가 걸리냐면 너무 포샵 많이 했어. 포샵 저도 많이 했어. 저도 저 성호 셰프님. 우리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태권도 출신이야. 약간 그 사범님하고 도장의 원장님이죠. 이따 가보자. 야, 도장깨기! 어, 도장깨기 하러 왔어. 아, 여긴 진짜잖아. 또 조명 비싼 거잖아, 이거. 아, 근데 너무 색감이랑 나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뭔가 고급지지 않니 느낌이? 아, 근데 향기는 정말 중국식당 그 냄새가 나는데? 냄새인데. 와. 어, 아 진짠가? 안녕하세요. 어, 셰프님. 저희 계신 셰프님이시네요. 어, 그때보다 살이 좀 빠지셨네요. 저때보다. 제가 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어제 불 못 떴니? 어제 불 못 떴니? 진짜 안 나? 아니야. 저기보다는 좀 빠졌지, 어. 그때보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셰프님. 아, 두 분 계시네요. 네, 아까 저희 계시던. 여기는 진짜네요, 그죠? 아, 근데 느낌이 진짜 약간. 같기도 하고, 여기. 아, 근데 느낌이 약간 진짜 묘해. 진짜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나는 하고 나는 좀 묘하다. 약간 진짜로 보면 진짜인 게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 네. 고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땐 가게 사이즈에 비해서는 너무 또 많으신 분이 아닌가. 네. 아 잘 돼서 그런 거 아닐까? 회전율이 빠른 거야 여기가? 그치 중식은 빠르지 그쵸? 회전율이. 회전율이 빠른 거. 우리 매니저님 모셔봐요, 매니저님. 모셔볼까요? 네. 매니저님, 어디 계세요? 아트푸드라는 게 조금 낯설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중식당은 그냥 맛은 보장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멋까지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카빙이라든지 아니면 비주얼적인 등섬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시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저희는 미리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기 혹시 저 실례지만 한 지가 얼마 됐어요? 2019년 2월 정도? 그쯤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주했습니다. 혹시 원래 일산에 계셨나요? 아니, 저 연남동 쪽에 있었어요. 네. 일산에 뭐 가시는 뿐이라는 곳이 있어요? 비슷한 곳이 기억이 나서. 아. 매점 여기가 그 미슐랭 그 맞습니까? 네, 저희 감사하게도 2020년하고 21년 2년 연속으로 미슐랭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식사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년 연속? 여기 어떻게 선정이 되셨어요? 어, 저희도 선정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요. 근데
고객님을 위장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시다 그렇게 안 다니더라고요. 그냥 완전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정말 그냥 일반 고객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먹어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드셔보시고 뭐 음식에 대한 컴플레인을 건다든지 네. 뭐 수저젓가락을 떨어뜨린 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서비스나 음식 맛을 보고 선점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다. 아 그래도 그냥 약간 되시고 나서 아마 그분이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아 있죠. 약간 어떤 상황을 만드시다 보니까 아 상황 만드시는구나. 뭐 저희는 분명히 맞게 갔는데 고객님 말씀하실 때 맛이 이상하다든지 뭐 여기 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갑자기 수저젓가락을 막 떨어뜨리시다든지.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거다. 뭐요?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매니저님이 나오셨다는 거야. 오늘 다 그런 스타일인가 봐. 아니 매니저님 막힘이 없으시잖아요. 매니저님이 약간 좀 연기자 느낌. 약간 그 딕션도 정확하시지. 약간 연기자 느낌이.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뭐 게살숲인가요? 네. 와. 첫 번째 코스인 게살스프입니다. 저희는 새우를 게살 다리살에 싸서 동그랗게 모양을 냈고요. 아스파라거스와 버섯,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꽃장식을 올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살을 푹 적셔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게살을 풀어서 숲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 나 의심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비주얼 보니까 또 아... 예쁘다. 이게 뭐야, 꿈이야. 예쁘다. 한 송이 꽃이! 꽃이 떨어져 있어요. 와, 금이에요? 안 가운데 있는 게살을 풀어서 이제 숯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국물 엄청 진해요. 시원함이 정말 시원하다. 되게 봤을 때는 슴슴할 줄 알았는데 막 확 들어오는 게 진해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맛있다. 들어오는 게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어. 국물이 어디서 많이 먹던 국물인데 이게? 나 먹어본 맛인데? 맛이 약간 먹어본 맛이야. 익숙한 맛인데? 상인 어때? 정말 이 사람은 밥 먹으러 왔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상인? 네. 상인 잘 먹는다니까. 설거지 했어요 저기. 상인 씨 다 먹었어. 너무 따뜻하고 맛있고요. 너무 따뜻하고 맛있고요. 당연히 데워갖고 나왔는데 따뜻하지 그러면 데워갖고 나왔는데. 약간 뭔가 조금 부족한 기분이에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사장님 저기 있어. 조금 부족한 기분이에요. 비주얼은 너무 멋있다 진짜. 우와! 이게 뭐예요? 일품회사 준비하겠습니다. 해삼! 일품해삼이요? 네. 일품해삼 준비하겠습니다. 바다의 산삼, 해삼! 엄청난 보양식이지! 일품해삼은 국내삼 해삼 안에 다진 새우 넣어서 만들었고요. 피망, 다진파, 마늘 등 잘게 썰고 고추기름을 넣어 만든 어양소스고요. 소스 위에 찐 해삼을 올리고 파채와 새싹 인삼을 장식한 요리입니다. 나 날걸로만 먹어보다가 익힌 걸 처음 먹어보는데. 아 이게 아주 좋아. 와 엄청 부드럽게 써 부드러워 써 부드러워 써. 써 소프트 베리 소프트. 우와 이런 순간 잘라진다. 오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어머, 예뻐. 이거 아 이거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좋다 이거. 원래 해삼이 날걸로 먹을 땐 좀 꼬들꼬들하잖아요. 익히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하네. 약간 젤리 같은 느낌 젤리? 엄청 탱글탱글해요. 나 해삼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맛이었구나. 이거는 건강해 건강하다. 한급씩 느낌이 그치? 바다의 산과 땅에 있는 육지의 삶을 같이 동시에. 물끈물끈.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 밥. 지금까지 나온 거 중 이게 제일 좋네. 하우츠 하우츠. 들어가겠습니다. 오 이게 뭐야? 들어가겠습니다. 냉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 이게 뭐야? 다음 코스 냉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코스 냉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냉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당근으로 네네 당근으로 카닝해서 만든 새우, 전복, 관자, 돼지고기입니다. 너무 대단하다. 이건 예약해서 받으시는 거죠? 주문하신 이 코스에만 포함되어 있는. 아, 진짜요? 네. 어마어마하다. 얘 다리 어디 갔어요? 나 여기서 약간 의심이. 아 이거 전형적인 식센스 느낌인데. 아 죄송합니다. 얘 다리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왼쪽 발이 없어. 용인가요? 다리를 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접고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기만 하고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나눠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드시기 네. 좀 불편해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정말 리얼하다. 이거 정말. 어떻게 만드셨지? 아 전복 진짜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약간 칠리가 나는데 칠리? 근데 진짜 맛있네. 아니 나. 야 이 소스가 완전 내가 좋아하는 소스인데. 조금 많이 새콤해. 냉채는 사실 시원하고 새콤함으로 먹는 거라서 저는 뭐. 근데 신선하다 맛있다. 맛은 있어요. 네. 근데 맛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죠. 모든 게 조금 진해. 저는 그 중국 고급 음식점에 비하면 엄청 막 센 것 같진 않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조금 더 줄인 것 같아요. 도미탕수인가요? 네. 도미탕수 준비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도미인데. 도미탕수입니다. 도미탕수는 활도미를 이용해 만든 요리인데요. 도미에 좌우로 칼집을 넣어 전분가루를 묻혀 튀겨냈고요. 소스는 죽순, 표고버섯, 파, 당근 등 야채를 채 썰어서 불맛을 입히며 볶다가 두반장, 케찹, 설탕 등으로 간을 맞춘 광동식 치리소스입니다. 튀긴 도미 위에 소스를 얹고 마지막으로 파채까지 올려주면 완성됩니다. 근데 보통 탕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탕수육일 줄 알았는데 튀긴 그런 탕수육. 이렇게 아, 진짜 탕수육 생선이에요? 근데 튀긴 거 맞아. 네, 일단 튀긴 안 해보니까 향이 좀 센데요. 그 약간 매운 향이 느껴져요. 맛있겠다. 어머. 근데 겉에가 탕수육 같아, 그지? 튀겨서 달달하고 맛있는데요?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것도 맛있네. 아, 맛있어. 아쉬운 게 속까지 안 배어 있어 간이. 근데 원래 탕수육이 막 엄청 막 속까지 배어있진 않지 않아요, 원래? 그렇진 않은데 너무 생선이잖아. 나 생선. 근데 여기는 아트푸드라면서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화려한. 그걸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아하, 뭔지 알겠다. 우와, 뭐지? 디저트인가? 오! 만두예요? 와, 되게 예쁘다. 딤섬인가 봐. 코코넛 고구마 딤섬입니다. 코코넛 고구마 딤섬은 코코넛 워터와 젤라틴으로 만든 투명한 피를 사용하고요. 속에는 고구마 퓨레, 파당금, 제철 과일인 복숭아가 들어간 디저트 딤섬입니다. 와, 이것도 뭐야? 나 만두 진짜 좋아해. 고구마.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만들기 힘들 텐데. 적당히 달콤해요. 이거 진짜 담백해.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확실했어. 1번이면 대박이다. 아니야, 3번이야. 그러니까 누구신데? 박스에서 눈나 준잖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촌의 작은 조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준영 셰프입니다. 와. 와. 아 진짜? 아하.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 원래 세 분이서 아닌가 처음 뵌 분들인가? 이 작은 레스토랑 운영 중인 왕병호 셰프입니다. 아 진짜? 그래 왜냐면 중식은 그냥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누구시 배우분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니즈 프린스. 에? 잠시. 차이니즈. 김민명 차이니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세상에서 존경하는 정수현 셰프의 소개로 여기 출연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제 와이프입니다. 아~ 어머, 사모님이셨구나. 실제 부부야. 와, 여기 배신감이. 그럼 이재선 셰프님 누구죠? 이재선 셰프님은 대한민국의 중식의 붐을 일으키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로 유명한 셰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는 누구시지? 누구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셔? 야, 진짜 이재상 감독님 아니야? 변장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장하셨어? 북한의 오너 셰프 이연복 셰프입니다. 연복이 형! 야, 맞네! 이연복! 이연복 셰프님? 어? 대박. 와, 와, 눈 맞네. 연복이 형, 야, 맞네.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거. 와, 눈 맞네. 야. 저 디모션 많이 했더라. 어, 근데 전혀 모르겠던데. 모션을 했으니까. 아니, 와, 전혀 어쩐지 진짜. 그냥 포샵한 게 맞았구나. 뭐라래? 어? 아! 누구신데? 어, 저 닮았는데? 배얼굴을 섞었다가 웃다가 배얼굴을 섞었다가 웃다가 사야 어머 사야 어머 그건 아, 안경이 오빠 안경이네 그러네 어째 뭐라고 그러셨어 아 전혀 몰랐지 아이고 뭐야 뭐야 어머 이상이야 뭐야 내 얼굴에 왜 들어갔어 아 그래서 이재상이야 그래서 이름이 이재산이야? 아, 그래서 이재산이야? 오빠 왜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름이 이재산이야? 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비주얼 어벤져스 하면 여기 정지선하고 왕병호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어, 나 몰랐어. 당연히 모르지. 딘섬 하면 김선이고 김선 미대 오빠 하면 유명했던 왕병호 씨. 와 진짜요? 아니 음식이 맛있었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가짜라고 우리가 이상해 우리. 아니 근데 음식은 맛있었어. 아 내가 그랬잖아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아니야. 제가 생각한 게는 얼음을 갈아서 할 것 산이나 그래서 그렇게 산을 금 종이에 복자 막 붙는 저분들이 코스 요리를 만든 거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와 세상에 그래서 해삼을 진짜 맛있었어 해삼 해삼은 전복도 진짜 맛있었고 가리비도 진짜 맛있었다고 하네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